제가 그 업체를 통해서 그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 친구 얘기 때문인데요. 정말 너무 소름 돋아. 23 and me. 23하고 나. 이 업체인데 작년 재작년쯤에 남편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남편 친구가 너네 그 23 and me 들어봤냐? 그때 막 한참 막 유전자 검사 그 광고를 하고 막좀 유명해지던 때였어요, 그게. 근데 자기가 그거를 하고 너무 깜짝 놀랄 소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이복 언니, 배다른 언니를 23 and me를 통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참고로 34살인가 그래요. 그 친구가 34살이거든요. 34년 동안 몰랐던 이복 형제를 찾은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제 검사 결과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할수 있어요. 나와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원하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은 뭔지, 뭐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나오냐면 이 사람이 아마 너와 같은 증조 할아버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아니면 너와 고조 할아버지, 4세대 위에 같은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에 너 같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그거를 동의를 한 거예요. 나랑 가까운 친척 찾는 거에 동의를 했는데 몇주 후에 알림이 온 거야. 23andMe에서 이제 그 메일이 오거든요. 메일로 우리가 너의 그 시스터를 찾았어. 한번 확인해봐. 라고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내 친구는 남동생밖에 없거든. 시스터? 그러면서 이제 클릭을 했는데 완전 처음 보는 이름에 어떤 여자 이름이 하나 떴는데 클릭을 해보니까 나와 일치가 거의 막 90몇 퍼센트? 뭐 그랬대요. 그러면서 23andMe에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이름 딱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당신의 친동생 혹은 뭐 친언니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근데 이제 내 친구는 보고 이거 뭔가 잘못됐나 보다. 미국인들은 약간 많이 이렇게 섞였잖아요. 필리핀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막 너무 많으니까 되게 막 여러 가지 섞였단 말이야. 미니국법만 해도 별의별 유럽 국가가 다 섞여 있어. 근데 딱 봤는데, 그 사람도 별의별 유럽 국가 다 섞여 있는데, 자기랑 거의 비슷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이제 연락처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는 거기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 23andMe에서. 근데 이 언니가 이제 잘못된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친구가, 그 사람의 이름, 풀네임을 페이스북에 검색을 해봤다가 걔내 친구가 진짜 핸드폰을 떨어뜨렸대. 너무 놀래서. 자기는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인데 페이스북 검색을 해보니까 왜 검색하면 조그맣게 사진 뜨잖아요. 근데 여러 개, 그 이름 여러 개가 딱 나오는데 자기가 누군지 딱 알겠더래.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근데 진짜 이건 너무, 너무 소름이 돋는 게요. 생긴 것만 똑같은 게 아니라 클릭을 해봤는데 키, 체형, 엄마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머리 스타일 똑같은 그 단발머리에 약간 웨이브 머리 스타일 있거든요. 항상 여기까지 단발이야 얘는. 그리고 얘는 원래 약간 어두운 갈색 머리인데 항상 탈색을 해요. 그게 약간 너무 밝은 플래티넘 블론드도 아니고 막 너무 다크한 블론드 아니고 약간 그냥 중간 정도 밝기에 그 블론드로 금발로 탈색을 항상 하고 다니는데 걔도 똑같은 색으로 탈색을 한 머리 스타일이 똑같은 거지. 심지어 막옷 입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냥 자기랑 진짜 똑같이 생긴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은 사람이 미국 어딘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 친구가 이 사람한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 말했어. 뭐 안녕, 나는 너내 이름은 뭔데 어디 사는 누구인데 그 23andMe에서 보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너랑 나랑 거의 일치해서 너와 내가 시스터라는데 응? 친동생이거나 친언니라고 하는데 너나 아니야. 나는 이게 잘못된 건줄 알고 너를 검색해봤는데 너랑 나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 그러지 답장이 왔는데 그 여성분께서 제 친구한테 말하기를 너 누구냐? 나도 지금 방금 23andMe 들어가서 확인해봤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막 헤어스타일 너무 지금 똑같은 거 알지?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다고 막그그 사람도 너 어디 살아? 너 누구야? 이러면서 그래서 아 나는 지금 원래 어디 출신인데 뉴욕에 살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상대방 여성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고아다.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 23andMe 내가 정말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가 없어 어디서 이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국인인 건 알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은 미국 고아원에서 어릴 때부터 맡겨져서 자랐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내가 어느 혈통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미국인이니까 워낙 막이제 막 섞여 있으니까 내가 누굴까 궁금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신청을 했는데 나의 여동생도 미국 어디에 완전 반대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나의 배다른 여동생도 그 시기쯤에 23andMe 그때는 막 사람들 많이 하던 시기도 아니에요. 그 여동생도 그냥 이거 새로 생긴 기업이라고 신기하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했는데 매치가 딱 된 거야. 나도 막 지금 소름 돋아.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소름 돋았어. 우리 그때 모인 사람이 거의 8명인가 그랬는데 우리 다 이거 싫어하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고아이고 내가 알기로는 나는 뭐 미국 뉴올리언스라는 데가 있어 남부지방 근데 이 언니도 이 내 친구도 남부지방 꽤 가까운 아무튼 미국 남쪽에 있는 지방 출신이에요. 난 거기 출신이고 아무래도 뭐 어디 미혼모가 이렇게 나를 낳고 그냥 고아원에 나는 버려졌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 친구는 그 언니 사진을 딱 보니까 나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내가 누굴 닮았어? 난 아빠랑 판박이야. 그럼 누구겠어? 엄마야? 아빠야? 아빠겠네. 같은 아빠겠네.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그 친구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이제 가족들 다 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막 내가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했는데 뭐 되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뭐 이름이 모모인 어떤 여자가 나와 친언니나 동생일 거라고 나와서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나랑 똑같이 생겼더라. 아빠 한번 사진 볼래? 그랬더니 아버지 덜썩 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아버지가 약간 배를 타는 직업이셨어요. 배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아니 외도 아니에요. 그 아빠도 이제 싱글일 때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버지가 출항 나가셨다가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눈 거죠. 근데 들어봐. 이 아버지의 주장으로는 뭐냐면 그 여자가 나한테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연락을 했나 봐요. 근데 거기가 뉴올리언스였던 거야. 내가 기억난다. 내가 그때 뭐 3, 4년 전에 출항을 나갔다가 뉴올리언스에 잠깐 이제 정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며칠 지내면서 만났던 여인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잠깐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 여자가 나 임신을 한 것 같기도 해 라는 연락을 듣고 그 이후로 서로 연락이 끊어졌다는 거야. 그냥 모르는 거지 이제 그거는. 이 언니라는 사람은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몰라. 누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아빠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뭐 아니면 정말 그냥 그 여자가 뭐 어떡하지 그냥 뭐 애를 낳고 그냥 어떻게 해버렸는지 누구한테도 그냥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몰라. 그 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랬었던 일이 있어서 자기는 지금까지 마음이 두고 있었다는 거야. 도대체 그때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난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에 혹시 어딘가에 또 나의 자식이 있진 않을까? 아니면 연락 끊기는 걸 보니까 아마 내 자식이 아니거나 아니면 임신이 아니었나 보다 더 이상 나랑 연락하고 싶지 않나 보다 답장도 안 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가 내 친구가 이복 언니를 찾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이렇게 덜썩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제발 이거는 엄마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안 해. 지금도 모르신대. 내 친구도 그 언니한테 아빠한테 얘기했다고 말 안 하고 이제 서로 그냥 준비가 되면 알아서 네가 먼저 연락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그 얘기한 지 2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언니랑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저희한테 연결되자마자 거의 해가지고 바로 그게 그 언니 또 생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뉴올리언스에 가가지고 그 언니 만나고 막 사진 찍고 그랬거든. 근데 뭐 지금은 모르죠. 그 아버지랑도 만날 수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깝죠. 정말 나랑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스타일, 심지어 똑같은 스타일, 심지어 같은 시기에 유전자 검사 신청도 했어. 근데 완전 반대편에 이 내 친구는 지금 뉴욕에 살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여자분한테는 첫 가족
연결된 척 가족이 된 거죠. 언니분 너무 기뻤겠죠. 가족이 생긴 거니까. 벌써 막 사진 봤는데 처음 만난 둘 다 30이 넘었고 한 명은 40이 다 돼가고 그래. 근데도 막 얼싸 안고 처음 만났는데 38살, 37살 생일에 처음으로 내 여동생이 온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무슨 키트를 주문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주문을 하면 요만한 관이 와요. 조금만 이렇게 이런 게 와. 근데 거기다 이제 침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제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딱 뜨는데 그 언니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나요? 그 언니는 아직도 어머니를 못 찾았어요. 어머니는 못 찾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23andMe에서. 그래서 들어가 봤다?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추가가 됐어.